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문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시험 문제 잘 풀으셨나요? 중간고사 지난주에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미리 이제 뭐 문제도 다 가르쳐 드렸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아주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회문제론, 개별 대상별로 사회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상별로 사회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 아동문제를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아동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또, 대면 수업으로 우리가 가족 문제, 어떤 가족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이 대상별 이제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따라올 수 있는 그 문제, 우리 자살 문제를 한번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놓고 이렇게 공부를 할 테니까 파워포인트도 좀 보시면서 또 교수님과 아이 컨택도 하시면서 우리가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자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봄으로써 우리가 이 자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강의를 할 테니까요.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는요, 제7장 자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살 문제는요, 파트 3, 가족과 사회의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살 문제는 사회의 어떤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와닿는데요. 오늘은 제7장 자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제1번 현대사회와 자살 문제, 2번 주요 용어와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 주요 자살 문제의 현황, 또네 번째 자살 문제와 관련된 관점, 그리고 다섯 번째 자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해서 1번서부터 5번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자살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네요. 현대사회와 자살 문제입니다. 자살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사회에서 들어서면서 이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우리가 자살률 1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들 중에서는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아, 교수님이 한 70년대, 80년대 이때에 이렇게 지낸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살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교수님의 기억으로는 70년대, 80년대는 저기 외국의 동유럽, 또 유럽 쪽에 서구 국가들, 복지 국가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아, 잘 사는 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예전에 유럽 서구에서 자살률이 높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사회에 딱 들어와서는 이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 자살로 인해서 이 사망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멀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 사회의 어떤 파급 효과는 굉장히 딱 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최근에는 그 서울시장인 그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자살에 대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정치 지도자 이렇게 대통령들이 자살하는 것 외에도요, 경제인들도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또,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좀 멀게는, 여러분들 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같은 경우는, 자살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 드라마 배우면서 영화 배우였는데요. 이 최순실이 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사망함에 따라서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었죠. 결국은 그 자녀를 두고 또 동생 엄마를 두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동생 그 최진영이라는 그 배우도 그 누나의 그런 자살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 최진영이라는 그 배우도 따라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우리나라의 이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일반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 1위가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자살의 현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살은 현재 미래에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존재가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자살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생산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이 자살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살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 문제 예로 일반인 자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의 자살이 있고요. 또 청소년의 자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그러면 우리 일반인 자살, 또 노인의 자살, 청소년의 자살이 일반적인 그런 자살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인의 자살 문제, 또 노인의 자살 문제,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요 용어와 논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살 및 자살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요,
자살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자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재에서는요, 우리 사회문제론 이 교재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의를 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자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자자, 뭐 살생할 살자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 자살은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살을 생각하는 것도 자살에 들어갑니다. 또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자살에 들어가고요. 자살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예,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행동으로 연속적으로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우리가 자살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에는 첫 번째 자살 생각이 있습니다. 자살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자살 생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 죽고 싶어. 나 죽어버릴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살을 생각을 했다는 자체는 자살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자살 시도가 있어요. 자살 시도. 이 자살 시도는요,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해를 가하는 행위. 이것을 자살 시도라고 합니다. 자살 시도를 했다가 몸이 죽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살 시도는 자살 생각보다도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간 것을 우리가 자살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해를 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목을 맨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생명줄을 뭐 끊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살 시도. 뭐 약물을 먹는다든가 독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가스를 뭐 흡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살 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살 행동이에요. 사람에게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시도를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자살 행동이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단계가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 이것을 그런 행위를 우리가 자살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는요, 이 자살 유가족이에요. 자살 유가족. 이 자살 유가족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자살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과 기타 사람들을 가족 자살 유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자신 자살을 하게 되면 남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다. 그 사람들의 그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유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유가족은 꼭 가족뿐만 아니라 뭐 친구, 지인들, 뭐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최진실 씨 예를 들었는데, 이 최진실 씨 같은 경우도 그 딸이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 딸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결국은 그 동생 최진영 씨도 그 누나의 그 자살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덩달아 함께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살하는 사람도 참 불행을 겪게 되지만 이 자살한 사람들의 그 유가족도 굉장한 불행을 초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살에 대한 정의 또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요 용어와 논의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자살 형태를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일반인들의 자살, 또 노인의 자살, 또 청소년의 자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요. 자, 일반인 자살과 관련된 그 용어들 한번 관련돼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자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 나름대로의 그 자살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복합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복합적인 그런 요인, 1번서부터 10번 이거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한두 가지 그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항상 우울한 거잖아요. 우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울증이 최악으로 치닫다 보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같은 경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예를 든 최진실 씨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장례식에 한번 갔었는데요. 장례식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살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굉장히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자살을 하게 되는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요인이에요.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신체적으로 약화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세 번째 생활 사건과 관련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든가, 또뭐 실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또 배우자를 뭐 잃었다든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시기에 빠졌을 때, 이럴 때 어떤 생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1997년도 같은 경우 11월경에 이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됐죠.
그때 아주 많은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도산이 일어나고 또 그래 보면서 실직이 일어나면서 이때 당시에 자살, 뭐 한강 다리에 가서 떨어져서 이게 죽는 경우도 있고 또뭐 자살을 뭐 약을 먹고 아니면 목을 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 사건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자신을 스스로 해친 경험과 관련된 요인이 있어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아는 분들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부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를 했대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발견을 하고 다시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 숨기고 없앴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또 강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예방적인 조치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자해를 했거나 또 자살을 시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은 자살을 할 가능성이 보통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섯 번째, 알코올 남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할 요인들이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살 수단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자살 사이트가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 자살 사이트, 저는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자살 사이트에 가보면, 뭐 자살과 관련된 그 수단, 방법, 또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살 이 수단 이것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누구누구가 자살을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도요, 구체적인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 보도가 나가는 동시에 어떻게 자살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살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 자살 수단과 관련된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이 있어요. 아동학대를 받게 되면, 자살을 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자살을 아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래서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유명 배우들이 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 배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대요. 그래서 이걸 무슨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효과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따라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을 때그 언론 보도를 굉장히 자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제되는 보도를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이렇게 자제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그냥 아홉 번째 이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자살한 것을 알게 되면 덩달아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열 번째 이제 언론과 관련된 요인이에요. 아까 이제 쭉 말씀을 드렸죠. 그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자살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따라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살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 이렇게 열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원인들은 개개인마다 다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죠. 이게 복합적일 수도 있고 어떤 단일의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자살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일반인의 자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반인 자살은 자살에 있어서 성과 자살의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망하지 않는 자살 시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를 했지만 그 남성들은 한 번에 그냥 딱 자살을 해서 죽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들은 사망하지 않는 자살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의 자살률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바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자살, 일반인의 자살에서 성과 자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살 시도의 신호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우리가 자살을 할 때, 자살을 시도할 때 어떤 사인을 보내거든요. 신호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특정한 증상이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은연중에 자살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자살하려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를 한번 1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집중을 잘하지 못하거나 분명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좀 불안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신이 가진 귀중한 물품을 없애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럴 경우에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 최근에요. 이사를 가면서 한 몇십 년 동안 모아둔 이게 물품을 이렇게 기증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이사를 가면서 너무나 짐이 많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주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이제 올려가지고, 이런 물품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선착순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당첨된 분들에게 이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나눠주고 이사 가면서 나름대로 귀중품을 그냥 버리기에는 뭐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자니 참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나눠주려고 했던 건데 사람들이 그분이 한 80이 넘은 분이거든요. 그게 80이 넘은 분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무슨 뭐 병이 걸린 것이 아닌지 또, 뭐, 삶을 정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막, 이렇게, 뭐, 카톡이 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살을 하거나, 뭔가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신호 중에서요, 행동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 이런 때는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전에는 즐거워했던 활동에 대해서 흥미가 상실되는 경우, 또 자기 몸에 해로운 행동을 한다. 뭐 이건 이제 자해 행위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 몸에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될 때, 은연중에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거나 밖에 나가기를 꺼리는 거. 이것은 약간 좀더 심하게 되면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심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친구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이 있죠. 또 자신의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에는 좀 이발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좀 옷도 좀 깨끗한 것을 입고 그랬는데 만사가 다 귀찮은 거죠. 이런 경우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고요.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뭐 안전한 신호죠. 이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94살에 이제 뭐 쓰러지셔가지고 일주일 응급실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 90이 넘으시니까 뭐 갑자기 이제 뭐 속상한 일 있고 그러면 아유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오래 사니까 이렇게 힘들다고 빨리 죽어버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참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뭐 죽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자꾸만 뭐 죽어버려야 된다니 뭐난 자살하고 싶다느니 이런 표현을 자꾸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절망스러워한다. 또 잠자는 습관이나 식사하는 습관이 변하게 된다. 또 알코올이나 약물을 더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는. 좀이 삶이 괴롭고 힘들면 뭐 술을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 12번째는요. 자신의 목숨을 끊을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이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관찰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은 관찰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정리를 함으로써 죽음에 대비한다. 혹시 이런 유서를 쓴다든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유서를 쓰고 이제 나가서 자살을 할 경우에 유서는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유서를 하여튼 쓴다는 것은 그 마지막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자살을 시도를 한 거다. 시도를 하는 그 신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그 서울시장인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밖에 이제 등산을 한다고 이제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따님이 이제 그 서재에 가서 딱 보니까 유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유서를 이렇게 써놓고 나갔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바로 그 딸이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추적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자살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 그렇게 암시를 하는 그 신호를 보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13번 그 자살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뭐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자살은 그렇게 좋은 그런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자살 유가족,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살을 잘 막으려면요, 이 자살하려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신호를 잘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잘 기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인 자살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살에 대한 보호 요인은 없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 보내는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은 없을까 한번 알아보면요. 보호 요인의 예로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해요. 사회적 지지.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돼요. 예,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예,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것이 이제 국어 사전까지도 등재가 됐다 그래요. 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살에 대한 보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영적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생활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체적인 게 있어요.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거. 영혼육이라고 그러잖아. 영혼육. 영적이고 혼, 정신, 육. 육체적인 거, 신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종교 활동이 참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기독교를 기독교가 종교인데요. 예,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영적으로 새로운 그런 예,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자살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서 이 종교 활동이 꼭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다. 이 자살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살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과 친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가족과 친한 관계를 갖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이 예, 하나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최소 단위의 집단이다라고 하면 이 가족이에요, 가족. 예, 이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이 개인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화목한 거,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족 내에서도 또 뭐 불편한 가족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형제 자매지간에, 형제와 형제지간에, 자매와 자매지간에, 아니면 자녀와 엄마지간에, 또 아빠와 자녀간에 이런 관계가 원활한 그런 관계일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예, 자살에 대한 보호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행복해야 개인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또 개인이 행복하면 또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족이 행복하면 이 사회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국가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과 친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서적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이 정서적으로요, 극단적인 생각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그 선택, 이게 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증하고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또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조울증이라고 하죠. 예, 이런 조울증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학문적으로 잘하고 직장 등에서 일이 잘 풀리는 거. 예, 이것이 이제 자살에 대한 보호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호 요인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치료는요.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거든요. 현대 요즘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우울증, 그냥 코로나 블루, 블루가 우울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즉 말해서 코로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예, 잘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우울증을 치료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약을 먹는 것도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우울증이 악화가 돼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여러분들 좀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휴식을 하고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셔가지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